the Wonder Girls. 얼마 벌죠? We're back. 예, 월백. We're back. 예, 예. We're back. 예, 월백. We're back. 예, 예. 오랜만에 컴백이라 또 긴장이 되시겠지만 또 예능 프로에 또 오셨기 네. 때문에 더욱 긴장이 좀 많이 되시죠? 제가 좀 다큐민이라는 별명 갖고 있어요. 네, 다큐. 제가 성이 민 씨라서 예, 예. 다큐민. 저희 팬분들이 다큐민이라고 별명 붙여주셨는데 예. 그런 재능이 지금 극한은 나오잖아요. 예. 이 반응이 바로 이제 실출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일단 뭐 소희 씨는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어떠세요? 저는 사실 너무 고민이에요, 요즘. 왜요? 방송을 너무 쉬고 또 예능을 너무 쉬어서 그런지 네. 질문이 들어오면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얼굴이 그럼 질문을 안 해야 되나 그러면?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니 사실 저는 원더걸스 분들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예. 팬 입장으로서 오늘 나온 거거든요 예. 저도 예전에 그 까다로운 변현상이랑 코너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예. 원더걸스 분들도 고생을 하시다가 텔미란 노래로 그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셨거든요 예. 그래서 우리 예, 예은 씨랑 같이 저는 그 만 원 가지고 일주일 생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, 맞습니다. 저하고 예은 씨하고 대결을 펼쳤었거든요 네. 예. 그때 그 자료 한번 보시죠 없나 봐요. 자기 혼자 놀는 거. 사실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. 예능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예. 모르겠다고. 예.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강심장 오면 예. 그러니까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 또 감동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리액션도 좋지만 좀만 이렇게 손동작하고 표정으로 통해서 예. 리액션만 잘하셔도 좀 적응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아 리액션을 잘하라. 그냥 뭐 웃긴다 그러면 항상 눈을 이렇게 웃어주시고 손을 모아서 이렇게 살짝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. 누군가가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손을 다 모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측은하게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나오는 게 되게 이쁘거든요 예, 예. 아 정면으로 하면 안 돼요? 네 정면 안 됩니다 정면은 너무 이렇게 약간 정면하면 좀 이상이 무서워요 옆에서 입모양 그럼 우리 지금 가르쳐 주신 거 우리 그럼 뭐 소희 씨가 한번 소희 씨 좋아요 예 네.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? 자 재밌다 재밌다 감동적인 거 어떡해 어떡해 야 진짜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하시네 자기 좀 사실 저도 지금 소희 씨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왜요?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저를 뭉클하게 하거든요. 제가 여기서 생방송 TV가요 20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생방송 TV가요 20! 안녕하세요, 이분의 이분입니다. 네. 여러분 잠깐! 기다려주세요! 옛날 TV가요 20! 그때는 이 스튜디오가 정말 크게 느껴졌었거든요. 네. 근데 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아담했나 싶어요. 네. 저 그 마음 되게 이해가 가는 게 저도 11년 전에 여기서 오디션을 난리 났어. 네,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네. 근데 지금 예, 6년 후에 이제 데뷔를 하고 예. 처음으로 인기가요 섰을 때 그 무대가 이 무대였는데 되게 갑자기 또 다큐 하시면 안 돼요.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. 네, 정말 이해가 가요. 4-5년 만에 왔는데 작아 보인다면 내 눈에는 콩알만 해보세요. 선배님, 선배님은 혹시 여기 처음 오셨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? 나죠. 뭐 굉장히 많이 나죠. 제가 이 방송국 SBS에는 모든 스튜디오가 처음에 창설되고 만들어지면 제가 제 일빠따 출연자였어요. 아, 1번, 왜 1번. 1번 출연자. 1번이 송대관, 2번이 현철, 3번이 서른도, 태진아가 59번. 그 원더걸스가 이제 항상 소녀였잖아요. 네. 요번에 연애 금지령이 풀리셨다고. 아, 좋아요. 왜 붐 씨가 좋아해요? 아니 금지령이 풀렸으니까 축하드리는 거죠. 그래요? 또 다른 또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요. 연애 금지라고 해서 연애를 안 해요? 진짜로? 몰래 할 수 있는 거죠. 몰래 할 수 있지 않나요? 아, 네. 사실 예.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멤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.